플라스틱 조화로 만든 화환들이 유통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요. 조화 대신 종이와 생화 등 자연 소재로 만든 친환경 화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 보훈단체장 250여 명이 참여한 행사. 행사장 한편에 형형색색의 꽃들로 꾸며진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화환입니다. 플라스틱 조화를 활용한 일반적인 화환과 달리 생화와 종이, 한지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화환을 직접 보니까 생화가 넘쳐 아름답고 여러 방면으로 꾸밀 수 있는 예술적인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싼 중국산 조화가 유통되면서 화환의 80%가량이 조화로 대체되는 상황. 그런데 조화에 포함된 저품질 플라스틱과 중금속은 폐기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또 조화 사용이 늘면서 생화 소비는 점점 줄어 화훼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에코화환은 사용한 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선물로 받은 꽃을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수 있다라는, 또 분해가 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나비들을 이렇게 한지로 다 하나하나 날개를 붙여가지고. 한국화훼장식 기사협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꽃 소비도 촉진하는 친환경 에코화환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